전에 탈북 청년 두 명을 강제 북송하는 장면 여러분 보셨지요? 만약에 문재인 정권 연장이었다면은 우리가 그 장면 영원히 아마 묻혔을 겁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탈루가 났는데 여러분들 그 장면 보고 어쨌습니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내 자식이었다면은 내 가족이었다면 생각하니까 정말 울분이 터지고 잠이 안 왔습니다. 강제 북송, 탈북 청년 두 명을 강제 북송한 저 문정권을 규탄하는 우리 박선희 경남 통영구방대 위원장님 모셔서 들어보겠습니다. 똑부러 집니다. 네, 박선희 위원장님 부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 강북동에서 집회를 하여 주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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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고 길던 5년이 언제 끝나라 끝나라 언제 끝나라 했던데 5년은 가더군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우리 국민이 개 쪽팔리는 것은 왜 우리 국민들이 몫이었습니까? 이 문재인 간첩 새끼가 하는 짓거리가 일일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개망신을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연놈이 돌아다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집 보세요. 김정은이 다니고 김여정이가 턱등상을 하나 줬습니다.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턱등 마저리 상을 줬습니다. 이 미친 새끼 아닙니까? 왜 그 개망신 개쪽팔리면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까? 제가 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자유를 찾아온 탈북 청년을 강제로 북송시킨 문재인을 북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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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재인 간첩 새끼가 또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그 집 벌복했다고 국민들을 속이더니 지금 뭘 잘났다고 65명이나 경호원을 때려재는 많이 지었기는 지었는 모양입니다. 이외에 우리 국민 혈세를 65명이라는 경호원을 들이다가 저 아방국에서 탈원전을 시킨 놈이 지는 전기를 빵빵을 들고 짝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래도 지켰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도와주신 이 나라를 우리 후손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자유를 오는 77년 전에 우리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피를 흘려서 물려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절을 시행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폐기했기
북한 동포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5년 동안 그동안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을 문계례 정권 간첩놈이 깨부수었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근웅의 종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또 뒤집게 하려고 이명박 대통령님께 박근혜 대통령님 때 이것들이 재미를 톡톡 구고는 또 촛불 지랄 성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깨어났고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론 조작질과 이 언론 조작질하는 이놈 새끼들을 전부 다 조사하여야 합니다.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원죄를 복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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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문재인이 감옥 가는 그날 더욱더 큰 환송으로 더욱더 깊은 날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간첩 새끼를 빨리 잡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것입니다. 한 번 더 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탈북 청년 강제